실드 홈화면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뭐 기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TV 기반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쓸 수가 있는데요. 저는 실드의 가장 큰 장점은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정말 빠르고 쾌적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누르자마자 바로 재생이 됩니다. 저는 초고속 인터넷이 아닌 상태가 되겠는데도 굉장히 빠르고요. 스킵 같은 경우는 버퍼링이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조작이 됩니다. 기본 제공 리모컨만으로도 아주 편리하게 관련한 성능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다른 영상 밀어주죠. 누르자마자 재생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프리미엄 계정이 아닌 상태에도 불구하고 10개에서 20개 정도 영상을 누를 때까지 광고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실드를 통한 재생에서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맥미니나 뭐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쾌적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월등히 사용량이 높아져서 시간을 좀 많이 뺏기는 게 아쉬운 정도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홈화면으로 다시 나가겠습니다. 넷플릭스 뭐 역시 마찬가지로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뛰어난 화질과 음질을 애트모스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한 성능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징 중 하나는 게임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2세대가 되기 때문에 게임 패드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옵션으로 패드를 사지 않고서도 게임을 할수 있는 게또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멀티플레이를 해야 되나? 게임을 제가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아서 뭐 속도가 바로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테스트만 해봤고요. 게임까지 하기에는 제가 좀 시간이 좀 모자라는 편이어서 그래도 여유가 될 때는 뭐 인기 있는 게임 몇 가지 정도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게임도 플레이스테이션 4 초창기, 3 후반부 정도의 성능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게임 패드 충전을 미리 안 해놔서 게임 패드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 영상을 아쉽게도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고 비디오 재생기라는 부분에서의 옵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구글 실드는 중고로는 10만 원 후반대 2세대 기준입니다. 3세대 같은 경우는 신품이 20만 원 초반, 프로가 3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정식 수입이 안 되어서 아쉽게도 직구나 중고 거래를 위주로 해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저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기종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든 영상을 많이 보시고 게임은 전문 콘솔을 사용하지는 않고 좀 간단하게 정도는 이용하시는 편이시다. 유명 기종을 통해서 하시는 편이라고 하면은 저는 실드구이 상당히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